이쁜 남의 거기 서면 나 이게 누구십니까 재밌다. 아이고 요즘에 누구야? 너무 시끄러워. 아이고 좀 소리 좀 줄여서 해. 어? 소리 좀 줄여서라고 옆집에 봉해야 봉해. 알았어. 오, 고분고분하시네. 편지를 하겠어요. 문제의 주방이었죠. 문제의 주방. 변했겠지 이제는. 강아졌을 것 같은데. 아, 어. 2시간. 야. 괜찮아. 빨리 하고 2시 나가요. 맞아. 지난번 그 일이 있은 후로 전기값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 오래 놔두지 않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예. 어머. 답이 문제가 아니라 아 접근법이 진짜 다르시구나. 답이 문제가 아니야. 저기 있어. 왜요? 몸에 익숙하신 것 같아. 집안 살림 하시는 그러네. 게. 중간 맞죠? 네네. 같은 시간대고요. 아, 예. 여보. 여보. 없어? 여보. 이거는 내 마음을 당신한테 바치고 싶은데. 어머나. 애교가.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세상에. 애교가 넘치죠. 어머. 이건 어머. 신문지를 왜? 분리수거 하시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다 눌러서 해야 되니까. 아. 맞아. 야. 좋다. 대단하시다. 와. 저것도 잘라서.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맞아. 나 저것까지는 잘 못했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하신 분이세요. 여보, 미치겠어. 아 미치겠어 여보. 힘들게 또 뭐하고 있었나 했네. 원래 분리수거를 해 그래야 쓰레기 재활용이 되지. 아니 근데 아저씨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 우리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은 자기들 할 일이 따로 있잖아. 세상에. 나 좀 도와줄까? 아유 안 도와주시네. 안 도와주시긴 나을 것 같아. 나 잘 하기 싫어. 나 잘 하기 싫어. 뭐? 어떡해. 개미야 배짱이 같아요. 왠지 느낌이. 없어. 그거 뭐야 병을 또 칼로 왜 오려. 뭐야? 이게 스티커도 다 이렇게 띄는 거야? 아, 이렇게 다 해야지. 야, 아니, 이런 집은 환경을 지키시는 거예요. 네. 다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아, 그만 좀 해, 이제. 구속되지 마, 진짜. 야, 근데, 나 솔직히 나도 저 정도는 안 한다. 나도. 와. 공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사회가 더. 낭비도 많아지고 훌륭하시다. 근데 이제 남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친절한데 좀 더 그 도덕적인 의무 그걸 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죠. 훌륭한 분이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깔끔하게 대박이다. 와, 와 멋지다.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누구? 조교.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 죽이 왔구나. 아,
아, 오늘 드레스 너무 멋있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중요하고. 네, 저는 문인숙 선생님 조교 김주옥입니다. 몇십 년 되셨죠? 수업 진행하는 거 돕고 또 이렇게 수업 끝나고 어디 갈 때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회원으로 다닌 지는 7년. 그리고 이제 조교 생활 한 지는 13년 됐습니다. 그렇구나. 노래 수업 준비하시는구나. 다 뽑았구나. 응. 다 해온 거야. 뭐 악보도 뽑았구나. 도맡아 살림 잘하신다. 저 성격이에요. 맞아요. 맞아. 원래 이렇게 대박. 자, 과일이나 좀 드세요. 예.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예. 누가 꼬셨네. 저 비싼 과일 아닌가요? 저 무슨 비싼 거 아니에요? 샤인 머스켓. 아. 비싼 포도 품종. 이게 100만원짜리인데. 네. 좀 같이. 서너 개 있더라고, 바가. 아, 응, 가나다라, 아, 바가. 이제 과일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예, 예. 같이 드세요. 예, 예,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난 차가운 거 못 먹어. 난 차가운 거 못 먹어. 대박 사건. 잘 먹었어. 이때까지 뭐 먹었지? 뭐 드셨지? 난 차가운 거 못 먹어. 안 쉬고 마시는데? 그래서 더 맛있어요. 자, 이거 자료 좀 뽑은 거고. 네. 예. 이거는 내가 뽑다가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자료를 또 뽑아주세요? 항상 컴퓨터에서 재밌는 얘기 같다. 명언 뭐 이런 거. 그 강의할 때 쓰는 재밌는 얘기야. 저것도 준비해 주세요? 그럼. 대박. 그럼 다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뭘 한다고? 왜 퀴즈야 또?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아유.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아유. 좀 퀴즈도 퀴즈답게 좀 해라. 좀 퀴즈도 퀴즈답게 좀 해라.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아유. 얼마 후 경찰서에 모두 함께 잡혀갔습니다. 왜 잡혔을까요? 뭘 옛날 곡이긴 한데. 아유, 말아. 라면과 뭐요? 참기름이 싸웠대. 이거 몰라요? 몰라요. 몰라. 저도 몰라요. 답이 뭐겠어? 라면과 참기름이 싸우다가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답은 참기름이 고소해서. 어머. 야. 참기름도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고소해서. 그건 진짜 고소해서. 라면이 다 불어서. 아, 여기 취저가 많으시네,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아. 라면이 다 불어서. 불어서 입으로 그래. 아이고, 당신 그거. 자, 그 다음. 아, 왜 이렇게 길어?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 왜 잡혀갔을까? 김밥이 잡혀갔다고? 다 터져서? 말려서? 같이 말려 들어갔어. 어? 아니, 다 터져서 아니야? 답은 말려들어서. 말려들어서. 그걸 저렇게 표정 없이 하시는 거 너무 재밌다. 아우 씨. 자, 이 정도로 하죠, 뭐. 아, 예. 재밌네요. 예. 둘이 궁합이 잘 맞아. 둘이 궁합이 잘 맞아. 아, 저기서 저 얘기가 왜 나? 저 얘기가 왜 나? 조하고 궁합이. 조교님이랑 남편분이랑. 어? 항상 고맙습니다. 이제 매사 다 도와주시고 또 사실 집사람이 성격이 좀 유별나고 까다로운데 참고 이해해 주시고 소화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제 노락 덤벅대고 오기 때문에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실하시고 또 인내심이 강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오, 저런 걸 다 얘기하세요. 예, 감사하세요. 많이 예, 많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예, 예. 음료수 좀 뭐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예, 밥 먹고 예, 왔어요. 예, 예, 예. 너무 챙기신다. 나한테는 저렇게 덕자가 되니까.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주제가 나왔구나. 근데 사실은 얘한테 맨날 성스럽고 맨날 뭐 고맙고 맨날 뭐 미안하고 뭐 맨날 뭐 보험리가 하지 마. 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 아이, 부부간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 부부간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평생. 이렇게 안 맞으니. 아, 틀려요, 저희도. 너희는 어때? 저희도 전혀 틀려요. 너도... 저희 남편이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급해? 네, 급하면 이제 욱하는 성실. 급하면 이제 욱하는 성실. 저런, 저런. 아이고, 선생님 직장과 닮았다. 집이 다 그러시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뒤끝이 없어요. 네, 정이 많아요. 정도? 네, 선생님들 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사모님은 깊은 사랑이 또 있잖아요. 아이고, 난 항상 생각해. 둘이 같이 살면 어떨까? 항상 생각해. 둘이 서로 고맙다. 서로 팬이야. 아이, 그만큼 저한테 배려를 해주시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아니, 저는 항상 잘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지금 너무 이렇게 부분 줄. 말 좀 많이 해줘. 나 혼자 떠들어요. 아유, 지겨워. 그만 가자. 아유. 가자. 아유, 고맙다. 근데 저 부부는 동체 아닙니까? 같은 한 몸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다른 분이 무슨 동체예요. 완전 다른 분. 안 맞아. 네, 그리고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그 마음으로 오고 말죠. 선생님, 안 나가나?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잘 챙기시고. 아, 저기까지 따라가세요. 네. 네. 아. 아유. 어디까지 가?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오바다. 어머, 저건 오바야. 많이 간다. 아니, 그러면 이 오바 잠도는 그 사람이. 어, 저건 좀 보통 이제 나요. 문을 닫고 거기서 인사를. 1층까지가 1층. 항상 나오시는 거예요. 예, 예. 괜찮아요. 가시는데 조금만. 아, 괜찮은데. 아, 이러면 나가시는 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머, 네. 어머. 네, 안녕히 계세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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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아, 이렇게 나와. 어디까지? 어머, 어머, 어머. 여기까지 가겠네. 아니, 연행하는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와, 집에 데려다 주시게 몸에 배지. 야, 서로 싫어 나는 그게. 저는 매너가 좋은 정도를 넣으신. 아니, 그래서 문희숙 왜 그렇게 계속 싫어하시고. 여보, 아우, 그렇게 뭐 밑에까지 내려가고 막. 아유, 우리 집은 손님인데. 아니, 근데 주먹기까지 생겼는데 모든 사람을 다. 아니, 내려가 봐야지. 우리 집은 손님인데. 그리고 나한테 좀 잘한다, 애교스럽다,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 좀 해. 그래, 나한테 좀 해봐, 나한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대. 옛날에 내가 얼마나 가시라도 애교 뚫어도 사실 받아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더 점점 나이가 드는 게 이렇게 무뚝뚝해져. 이한이 엄마. 아니, 진짜 좀 잘생긴. 또 싸우고 싶다. 또 싸우기 싫어. 어, 그래. 아, 말을 안 알게 돼. 저녁엔 좀 나가서 좀 옵시다. 아이, 복잡하게 뭘 나가. 집에서 그냥 적당히 한. 한술 뜨면 되지 뭐. 나 좀 힘들고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 진짜. 너무 소모됐다 체력이. 내가 사람들이 너무 말랐다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잘 먹으면 돼. 아, 나는 차려 먹기가 쉬운 거야. 아니, 그래, 집에서 가능하면 먹어. 내가 냉장고 한번 볼게. 어? 에이구, 냉장고 한번 보고 집에서 먹어. 어머. 어머. 아니, 먹을 건 냉장고에 늘 있긴 하지. 늘 있죠. 여보. 오늘 외식이야?
반찬 있어도 나 싫어. 아우 나 미치겠어. 아유 냉장고에 먹을 건 많은데 집에서 그냥 먹지 뭐. 응?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특히 가족 제일 행복하잖아. 왜 당신을 그걸 왜 마다하냐고. 준비하고 먹었냐고 번거롭잖아. 어머. 현정이다. 며느리구나.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아빠다. 아, 그래. 예, 잘 지내고 있냐? 네. 예. 그래. 아, 아버님 어쩜 좋죠? 뭐가? 용석이가요. 아, 용석이. 네, 그래. 오늘 저 반 회장 임명장을 받아왔어요. 회장되고 정말 잘된 일이야.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그래. 어떻게 뭐 먹고 싶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뭐 먹고 싶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어, 큰일 났다. 냉장고에 있는데. 준비하고 먹었나 하고 번거롭잖아. 조금 있는 반찬에 먹으면 되지 뭐. 아니 그래 집에서 가능하면 먹어. 내가 냉장고 한번 볼게. 그랬는데 예외야. 자 며느리한테는 밖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오늘. 밖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오늘. 어머 어머. 밖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오늘. 시간 되세요? 그거 어디 예. 맞춰야지 그거야. 그래 그 저 가족 전부 나오는 거로. 예예. 예. 그렇게 하자. 외식에 이렇게 좋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아버님 최고. 아가 고맙다. 네. 아가 고마워. 어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 도통 모르겠는데. 엄마가 고맙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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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휴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 외식 좀 하고 싶은데. 어. 아빠가 또 싫으시대. 누가 조심하면서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할게요. 응, 고기. 응. 알았어. 그래. 네. 끝나. 아 며느님도 아시는구나. 아 그래서 며느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 했구나. 아. 왜 고맙다고 한지. 그 회장은 진즉이 됐던 건가 봐. 음모가 있었네요. 음모가 있었어요. 당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아니. 왜 현종이가 부르니까 당신 금방 대답을 해? 아이 며느리한테야 내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인숙 마담님 빼고는 다 약해. 아 나한테 좀 나한테 좀 약해봐 줘. 며느리 전화 한 방에는 그렇게 오케이를 받아. 며느리는 상저이죠. 며느리는 어려워요. 아 그리고 저 죽으면 제사 지내줄 사람 아닙니까? 잘해야죠. 며느리. 야. 아니 이게. 점이 너무 다른 게 밥솥도 저는 이렇게 좀 그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전기료 아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전기료. 밥이 아니라 며느님도 상전이라 그래서 우와 했더니 제사 지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혹시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 조교님한테 그렇게 너무 표현을 하시나 했더니 모든 분들한테 달하고 모든 분들 배웅을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떠한 손님이래도 뭐 손주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뭐 이런 온다, 사람도 왜 그 뭐 청소하는 사람 밑에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엘리베이터 바깥까지는 꼭 나가죠. 몸에 뱄어. 그러면 뭐하냐고 남한테 잘한 뭐하냐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 좀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저렇게 답답해요. 무표정, 무감각, 무덤덤. 무감동. 마담님 일하러 나가실 재미가. 때는 한 번도 아, 맞다. 문인숙 마담님 나가실 일하러. 때는 한 번도 배웅을. 아, 나도 배웅 같은 얘기 좋아하시네. 아니, 진짜요? 아니, 무슨 배웅이야? 갔다 와, 다녀와. 어머, 정말? 당연하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